없이 버피시는 대머리 깎아라 대머리 깎아라 사진 안 걸리고 썬팅 안 걸리게 싸 봐서 조심스레 바닥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몇 번 풀어주면 되나요? 응? 몇 번 정도 돌려주면 되나요? 아 이렇게 돌리는 거? 네. 27번. 27번. 어. 나는 뭐 한 10번만 하고 손으로 돌리지. 다 걸렸어. 하나 둘 셋 넷 둘레 여섯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그리고 손으로 마무리 손으로 안 돼 끊겼나 보다 이 와이드 코핏 작업을 다이로 가능한가요? 안 돼 절대 컴퓨터를 써야 돼요? 여기도 풀어주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거 돌리는 게 제일 빡센 것 같아요 항상 쉬워? 썬팅 키스면 안 되면 돼. 썬팅 키스 되면 바로 이 전면부 교체 들어가는 거죠? 응, 썬 다시 해줘야지. 하필이면 전면인데. 배보다 배꼽이 낫거든. 그럼 이거 중고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 한다고? 다시 해줘? 했어요. 아 또하고 아연 안에 배선이 되게 많네요. 응. 많지 오리발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흠집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건까지 깔아주는 센스. 센스? 하지만 제가 수건 도둑이기 때문에 훔쳐갈 수가 있어요. 어 훔쳐 가지 말고 달라 그래 줄게. 어 수건 많아요. 여기 한 개 풀어주고 이것도 세 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송풍구도 할 거예요. 송풍구. 송풍구도 할 거야. 두 개. 있는 차이 없는 차이. 어? 멀티컬 있는 차이 없는 차이. 봐주세요.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방금 추가 발주 났어. AMG. 멀티컬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웬만하면 있으니까. 송풍구. 해야지. 오 마이 갓. 멀티컬러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멀티컬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뭐 제품이 달리 들어간 거예요? 어, 얘 달라요. 얘 보면 막 나무도 있고 막 여기 아임 그루트 있는데 왜 멀티컬러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차가 나올 때 좀 다르게 나와요. 앰비언트 라이트에 멀티컬러가 있는 차량이 있고 이렇게 없는 차량이 있어요. 그럼 이런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없는 앰비언트 송풍구 달면 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네네. 추가 발주 나서 기뻐요. 여기 케이블 5개 뺄게요. 빼겠습니다. 아 케이블 5개 빼주면 그냥 쏙 나오는 거죠? 네. 차마다 조금씩 개수는 틀려요. 옵션이 많은 차는 이보다 더 케이블이 많이 꽂혀 있답니다. 이거 뭐 빼는데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빼는데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빼는 거 꿀팁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요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알려주기 싫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는? 봐도 못합니다. 힘으로 하지 않는다. 힘으로 하면 차 망가집니다. 우린 언제나 테크닉을 중요시 여긴답니다. 아주 아주 손쉽게 아주 아주 안전하게 케이블을 뽑아줍니다. 우영우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우 우영우 완전 사랑합니다. 그것도 보세요. 스토브리그. 아우 우영우만 보겠습니다. 하나 둘 보래. 이건 왜 뜯으시는 거예요? 이거 뜯으면 뭐 이로운 게 있어요? 아우 앰비언트 작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앰비언트 배선이 있어서 미리 뽑아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 우린 모니터 있군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속들을 탈거를 합니다.
아주 손쉽게 뽑아버립니다. 두루루루루 계산을 빼줘야 되는데 너무 꽉 물려있다. 하지만 문제없이 뺀다. 난 작업을 아주 잘한다. 포인트. 아, 그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포인트. 그 짝이 하나? 포인트. 그 짝이 하나? 아, 이게 포인트만 제대로 해줘도. 포인트. 이게 포인트 안 건드리고 막 이상한 데 찌르면 부러져요. 부러지면 엄마한테 혼나요. 일하고 돈 못 버는 경우 생겨요. 부러지면 마음 아파요. 수월한 작업을 해서 시트를 빼겠습니다. 시트 세웁니다. 시트 뒤로 밉니다. 어, 뒤에 모니터도 있네요. 어딨어? 요 시트 작업이 불편해. 이것도 뒤로 밀어야 돼요? 아니요, 거기 괜찮아요. 여기서만 해도 됩니다. 제가 뽑겠습니다. 가서 하나만 풀어드리겠습니다. 벤치장 가서 하나만 풀어도 됩니다. 제 그쪽에서 모니터를 뽑아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렇게 당기면 떨어지는 거예요? 당기면 떨어지는데 정당이 큰나. 이것도 요령을 사용해서 뭐든지 요령이 중요하다. 자꾸 이렇게 오리바 내미실 거예요? 미안. 여기 3번 키를 뽑아야 되는 관계상 3번 키를 뽑아야 되는 관계상 3번 키 여기. 그렇지. 자, 그러면 진하지 않게 그럼 여기도 배선이 이렇게 쫙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한 개 뽑아주고 엠비언트 배선을 또 뽑아줄 거예요. 여기 엠비언트 배선 끝머리 엠비언트 배선 풀고 여기도 탈거. 그럼 딱 세 개 뽑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만이 할 수 있어. 한번 보여달라. 네가 좋겠다. 빙글. 어디에 걸어서 당겨야 되는 거예요? 안쪽에 홈이 있어요. 홈이가 있어요? 네. 낫은 없어요. 홈이가 있으면. 네. 홈이도 있어요. 낫은 없어요. 여기 안에도 배선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 배선이 들어가야 돼요. 아, 새로 만들어서 송풍 무용 배선을? 네네. 바로 해줘야지 이제 송풍. 키 하나가 안에 빠졌어요. 저걸... 키가 빠지면 소리가 나요. 샤이니가 안 돌아가는데. 여기 있어요. 다 됐어요. 다 뽑았어요. 속전속결. 지금까지 약 8분 걸렸습니다. 반대편도 이것도 뭐 사진 많이 해보셨으니까 쉬운 거지 처음 할 때는 골 때리겠네요. 처음 할 때 힘 조절이 힘들어요. 나사 뭔 거예요? 찔러줘야 나옵니다. 말로 잘 타이르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타일러에서 틀을 놓으면 진작에 나왔겠죠. 네, 이 녀석 이제 네가 나올 차례구나.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아주 상쾌한 녀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야, 손으로 그걸 당기면 나오네요.
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포인트가 딱 있나 보죠? 그럼요. 어디가 포인트인데요? 좀 영업비밀 좀 알려주세요. 오, 17번과 18번 피를 힘껏 임팩트 있게 0.3줄의 힘으로 잡아당겨주면 뽑힙니다. 줄은 물리 아니에요? 전 잘 몰라요. 나오는 대로 찌꺼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따지고 들지 말아주세요. 줄리? 너 깜빵 가요. 나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달고 완료. 고추 생사랑은 이쪽아. 야, 이거 부메스토네. 부메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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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뜯는 팁이 있을까요? 막 래핑한다고 많이들 뜯으시던데. 많이들 뜯으시면 그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 봐라. 전 여기까지만 탈거하고 배선 정리를 할 거예요. 끝. 탈거 끝. 이제는 새로운 송풍구를 심어주기만 하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교체될 새로운 송풍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잭바이잭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잭바이잭은 아닙니다. 배선 작업은 일부 필요합니다. 이게 대형, 이게 신형.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디자인 차이가 좀 크네요. 송풍구에 앰비언트가 안 나와도 교체만으로도 아주 이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교체만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저렴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앰비언트를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뜯고 그런 거 똑같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품값도 똑같습니다. 아, 앰비언트가 안 들어갔는데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들어간 걸 할 이유가 없는데요? 간혹 앰비언트 불빛을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런 분들은 개선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뭐냐? 통장을 아자 그냥 제로로 만들어놔야 되겠구만. 저도 요즘 통장이 많이 아파요. 아, 그래요? 3시리즈 때문에 아파 좀 써라. 차도 새로 샀는데. 이래 차를 하나씩 꾸미는 것도 괜찮은데 차 바꾸는 돈이 더 크잖아. 안 바꾸고 이렇게 하나씩 꾸며서 타면 오래 탈 수 있고. 6개월에 하나씩 하면 그럼 나쁘진 않지. 3년 타겠네. 아니, 니는 직접 하면 되잖아. 사장님이 작업 잘 해주시고 그게 올라가야지. 뭐? 브랜드 홍보. 이 응급실증 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냄새가 싹 풍기는데? 그냥 이것만이라서 바꿔 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 부속도 이식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 지금 이건 이식된 건가요? 그렇죠. 이거 뒤집으면 안 돼. 지금 뒤집으면 떨어져. 붙인 게만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젠 뒤집어도 되는데 그래도 다 하고 뒤집는 게 낫겠지? 새우전, 파전, 부추전, 김치전, 감자전, 녹두전, 송풍구전, 흥부전, 물구전. 짜자잔, 짜잔. 아름다운 송풍구 언제까지 작업하시나요? 자, 한번 뒤집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오면 그럼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줄게. 나 전화. 선생님, 근데 이건
이렇게 나무 들어가는 거는 익스클루시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응, 어때? 이쁘지? 이쁘지? 어, 굉장히 이제 속눈썹이 발달을 했네요. 고급스럽지? 이렇게 가로로 돌아가고, 가로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일지. 그러면 아, 바람이 나오지. 바람에 따라서. 그렇지. 자, 이식하러 가볼까요? 아니, 앞에 거서 이제 뒤에 거야지. 또 사장님 혼자 뭐 사부작사부작 하시는데요? 응? 간다. 어, 이거 만지면 부러질 것 같아요. 부러져, 만지면. 나도 이거 잘못하면 부러져. 근데 힘이, 적절한 힘이 딱 들어가야 안 그러면 부러져. 약해서. 그래서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있지. 트랙. 야, 나와라! 어? 다시 한 번. 나와라! 아이고, 뭐 버릴 거니까. 지금 버릴 거니까. 이제 여기 안에 있던 뼈대 친구에다가 새로운 송풍구를 이식을 하고, 이건 이렇게 아세이로 나와. 아, 한세이로 나온 거. 응. 얘만 다시 쓰는 거네. 응. 아세이. 지금 붙여주는 코는 뭐예요? 어, 이건 원래 순정에는 있는데 없으니까 막아야 되겠잖아. 안 그럼 뻥 뚫려 있잖아. 아. 어, 이거를 루돌프 사슴 코네요.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러. 어, 떨어졌어. 그러면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간다. 송풍구가 들어간다. 어찌됐던 조립이. 아, 이제 저 링을 마지막으로 껴주면 될 것 같아요. 차차차차 최고의 난이도가 나왔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왜 자꾸 안 들어간다고 하세요? 잘 안 들어간다 이거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이게 또 숨은 고수시네. 숨만 주면 돼. 잘 이쁘게. 어, 이렇게 속눈썹이 생겼네요. 얘도 이렇게 가로로 하면 가로로 되고. 어, 얘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돼? 아, 가로로 이렇게 되네. 저 엔진도 새거 올릴 거예요. 얘가 지금 빠지고. 네. 다시 팔아도 이득이죠. 12년씩. 아, 그게 지금 앰비언트 배선을 꼽아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선이 어디부터 가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간 데가. 그건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영업 비밀이에요? 어, 자꾸 내 밥줄을 노리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당신, 봐도 잘 못하잖아요. 여기서 개업하면 혼낼 겁니다. 이거 그러면 다른 유튜브 보고 막 다이로 다 할 정도면 차려야겠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 시장은 어떤가요? 튜닝 시장은? 충분한 노하우 없이 덤벼들었다간 쌍꺼피 터지고 망합니다. 아, 그러면 먼저 내공을 쌓아라. 네, 그렇습니다. 하긴 이거 그냥 붙이는 것만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고개를 왜 찌르세요? 핸들 바꿀 겁니다. 핸들 왜 바꿔요? 멀쩡한데. 손님이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뭘로 바꾸는데요? 아이보리색 핸들, 아주 고급스러운 핸들로 바꿀 겁니다. 아, 핸들 이렇게 양쪽에서 하나 찌르면 에어백이 나오고. 어, 자꾸 기술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뭐 인도 친구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어차피. 그럼 인도 친구한테 배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찌르는 것도 막 찌르면 안 나오더라고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거 막
빼보려고 하루 종일 연습하잖아요. 구형이네. 옛날 핸들 갖다가 잘 안 빠져요. 딱 그 특정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찾으면 죽어도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아, 어, 형님. 네. 당했어. 어, 되게 큰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 뼈대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배선 3개? 네. 그렇습니다. 끝쪽에 엠비언트. 그쵸? 아, 얘도 엠비언트. 이걸 달아야 송풍구 엠비언트가 나옵니다. 걔를 안 달면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빛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이쁩니다. 아, 그렇게 송풍구 한 개 한 개마다 다 꼽아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갈 수 없어. 이거 주세요. 주문하신 나무 쪼가리 한 개 여기 있습니다. 공임비 5,000원. 네. 어, 드릴게요. 출연료 5만 원. 출연료 5만 원. 촬영료 5만 원으로 쌤쌤. 또 막 그 나무도 막 변동성이 많잖아요. 어떻게 가공 처리라는 거예요? 가고 보시면 되잖아. 데레레렌 데레. 코피 갖고 올까요? 제가 들고 올게요. 다 바꿔야 돼요. 바뀌어. 기억은 2년씩이 원래 이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인데? 12년씩이요. 아, 이건 그냥 아까 뺐던 대로 다시 꼽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컴퓨터 작업이 어려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딩 작업을 필수로 거쳐야 됩니다. 어, 니퍼가 여기 있나? 이거 잘라야 되는데? 잘랐나 내가? 안 잘랐어. 근데 어, 안 잘랐어. 이거 니퍼 안 해줘래. 이거 좀 잘라야 돼. 뒤에 만든 핸들이요. 네. 리미트는 얼마 정도인가? 정품이요? 네. 엠팩은 정품 135만 원 중고고요. 엠팩은 다, 그러니까 정품은 다 중고고요. 네. 그리고 M3 핸들 같은 건 175만 원 정도 하고요. 엠팩이요, 엠팩. 어? 사장님 왜 비닐은 안 벗겨주세요? 소비자가 직접 벗기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벗길 겁니다. 그냥 한번 마지막에 벗겨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미리 벗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지났어. 아, 저 앰비언트 바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다리 지났어. 야옹, 야옹, 아,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지난 와중에도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아, 주행거리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주행거리 다 봤지. 그죠? 엠비언트? 엠비언트 한번 보여주시죠. 원래는 조금 더 밝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 다 밝다 보니까
지금 엄청 밝은데 나는? 이제 밤에는 더 밝잖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2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탄만 나온다. 베이지 핸들까지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송풍구 앰비언트 핸들까지 그거 다시 꽂았어? 아니요.